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오늘은 많은 연주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레이니 앰프 편. 그렇습니다. 입니다. 저희도 이 특집을 다루면서 진공관 앰프 사운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전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진공관은 아날로그 소재입니다. 일정 볼륨량 이상 올리게 되면 클리핑이 되면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과하게 출력을 높이거나 게인, 트래블 부스터를 사용할 경우 크랭크업이 되며 진공관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옥스를 사용하여 레이니에서 출시된 L50H 50W 앰프 헤드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L50H는 레이니에서 출시된 라이언하트 시리즈를 대표하는 앰프 헤드입니다. 클래스 A의 기타 톤을 50W의 풀 진공관으로 실현한 이 모델은 3개의 ECC83과 12AX7 진공관을 프리브에 사용하고 있으며 5개의 EL34 진공관을 파워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3밴드 EQ로 이루어졌으며 프리앰프 아웃, 파워앰프 인잭을 내장하고 8옴과 16옴 전환이 가능합니다. 레이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버브를 탑재했으며 완벽한 필터링 기능의 대형 전원 공급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자의 터치에 감성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디스토션 사운드와 풍부한 하모니가 압권인 이 모델은 현대와 고전의 적절한 기술적 배합을 통해 진정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영국에서 제작되는 이 앰프는 현재 버즈비에서 무려 128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레이니 앰프헤드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앰프헤드를 찾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요번 편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그 합주실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교회 그리고 뭐랄까 이제 합주실 운영을 떠나셔서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동호회 분들이시라든가 네. 이런 자기들이 어떤 합주실을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때 또 구비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옥스도 좀 가격이 있지만 예를 들면 옥스가 있으신데 앰프 헤드에 좀 다양한 사운드를 좀 구비하셔서 녹음이라든가 라이브 활동할 때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12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다른 종류의 앰프 헤드를 하나 더 구비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이쁘고요. 네. 뭐 레이니라는 앰프는 어쨌든 전통과 역사가 있는 앰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 좀 보시고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L50H의 외관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레이니 기타 앰프 L50H 프론트 패널을 보고 계신데요. 두 개의 인풋과 클린 볼륨, 바이트 토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바이트 토글을 작동시키면 더욱 펀치감 있는 클린 톤을 얻을 수 있으며 드라이브 량을 조절하는 드라이브 노브와 드라이브 채널 볼륨을 조절하는 드라이브 볼륨을 사용하여 힘있고 단단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을 채용하고 있으며 3밴드 EQ와 리버브 노브, 톤 노브, 다이나믹 노브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네, 앰프 리어 패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채널을 변경하거나 리버브를 활성화시키는 풋스위치 인풋과 샌드 리턴 단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펙트의 출력을 맞추거나 이 기능을 꺼둘 수 있도록 슬라이드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8옴 혹은 16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피커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앰프 외관을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네네. 텔레캐스터 모델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와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앰프 게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아요. 일단 그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 레이니 앰프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거니와 뭐 많이 써본 적도 없고 진짜 처음에 그 클린톤 들었을 때 제가 형님한테 그쵸? 들어보라고 맞습니다. 전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 이게 120만 원 주고 이거 사야 돼요. 이거는 공간이 있으시고 목적성이 분명하시면 이건 진짜 사야 되는 앰프고요.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정말 합주실 만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그 합주실 렌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사시면은 되게 좋은 정말 좋은 가성비 앰프를 구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옥스를 사용하는 앰프 세팅 녹음을 하는 뮤지션 아니면 스튜디오에 구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에 이제 앰프 그 옥스나 이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앰프 마이킹 녹음이 이제 가능하신 스튜디오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은 가격에 진짜 좋은 사운드가 나는 앰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진짜 삽니다. 진짜. 그리고 원래 이제 출시됐던 가격 자체가 200만 원을 넘는 앰프에 되었고요. 이 레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레인이를 접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약간 개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레인이 앰프의 자체를. 하지만 이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펙터를 가지고 리버브를 먹인다든지 이펙터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쓴다든지 했을 때 또 이만큼 잘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브랜드도 좀 드물거든요. 일단 클린톤이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이 크랭크업, 풀 크랭크업 시켰을 때도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게 진짜 멋있었어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운드 저희가 이제 기타를 받고 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인데 역시나 요번 편도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기타 연주한 부분만 다 모아서 또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레이니 기타 앰프 라이언 하트 시리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